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왕왕왕이 있고요. 아 처음 봐요 형. 아 처음 봐? 네. 어, 불교 같은 데서 이제 종교적 가정을 좀 많이 쓰긴 해. 근데 프린트를 해놓은 것 같고 보통 아 여기는 네. 볼펜으로 쓴 것 같아. 아 그렇죠. 그렇지 그렇지 볼펜. 네. 그러네. 어, 빠르게 여기까지 진도했고요. 형 이거 봐봐요. 프린트 그거. 아 손바닥 저기 있구나. 그죠 손바닥. 어 보자. 그러네. 그렇지. 옷장 쪽인 것 같아. 자 표시가 남아 있고. 오 형 진짜 왜? 손을 넣는 게 형 이쪽 봐봐요. 이어져 있어. 오 그러네.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네. 이쪽 쭉 탔네 탔어.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거예요. 볼 건데. 오호호. 미쳤다. 아 이게 이 느낌이구나. 아니 이미 들어왔어.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딱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. 여기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, 어디 통로로 해서 오는지, 어디 숨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동선을 좀 따봐야 될 것 같아서 장롱 쪽 옷장 저기 표식 남아있는 곳. 이거 밑에는 뭐야? 피야? 피 색깔 같죠? 응? 아닌가? 잠깐만 우리 씻어볼게. 오 뭐야 뭐 흘린 건가? 뭐 흘렸네. 근데 너도 느꼈겠지만 여름이잖아. 그냥 약간 좀 싸하다. 서늘해요. 어 서늘하다 집이. 오른쪽이 찬 바람이 휙휙휙 돈다. 자 어디 보자. 저기서 좀 끌게요. 혹시 여기 계실까요? 여기 계세요? 너 그거 알아? 여기 들어왔을 때 형이 딱 눈에 보였던 게 날벌레였거든. 그래서 몸을 좀 의심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. 잠깐만요. 남자 향수 있니? 남자 지금? 여자 향수인데? 이 냄새 어, 아닌데?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둥그런 냄새 있잖아. 여기서 냄새가 확 느껴져가지고 어 뭐야 하고 딱 봤는데 확 풍겼어. 아니 형 지금 저는 되게 머리가 아픈 게 같이 했잖아 캠방송을. 근데 여기 모든 게 이렇게 좀 약간 일그러져서 울렁울렁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. 이게 형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약간 그 느낌이에요. 야, 술 엄청 많이 먹고 술 취해갖고 하늘 도는 느낌 그 느낌인데. 맞아 어지러워. 따뜻해 숨는 것 같은데 형 뒤쪽으로 엄청 세게 온다. 빵디 차가워. 불 꺼봐. 앉아봐. 섀도우면 나가서 죽은 거고 섀도우가 아니면 정말 자살 케이스 확률이 긴 좀 보자. 연구지 뽑기. 아 먼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. 먼지가 아닌 비이상적인 궤도에 뽕 뚫린 투명한 걸 보시면 돼요. 근데 5분은 돌긴 돕니다 지금. 아직도 저기 있어? 아까 제가 방송 켜지기 여보가 저쪽으로 쑥 들어간다고 얘기했거든. 제가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잠깐만 좀 보자. 오브가 왜 떠있지 이게?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먼지고요. 투명해가지고 붕 떠다니는 게 이게 하나씩 보여. 적외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적외선으로 바꾸니까 진짜 잘 보인다. 그러니까 이게 형아들 뭐냐면요. 우리가 항상 그러죠. 오브는 영과 에너지들이 막 흘러나갔을 때 좀 많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집에서는 그런 게 좀 보여요. 그런 끼가 있는 거야. 되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서 폐가인가?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나 폐가에서 산 거야 그러면? 보통 꽤 아파. 아직도 저기 있다 그랬지? 네. 여기서 EF 측정기를 키면서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 키면 3칸, 4칸 맥스거든요? 저기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거는 장비 제가 켜는 거예요. 천천히 갈 테니까 수치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. 어떻게 변하는지. 야 아직 문 안 열었거든? 좀 강렬해진다. 세 칸에서 네 칸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섯 칸까지 왔다 갔다 한다. 그리고 안쪽에서 소리 나서 문 부숴서 문 열겠어. 요새 저쪽에 소리 자꾸 부숴서 소리 나서 저쪽에도. 어! 오! 야 하지마 이 거지 같은. 막상 열었는데 갑자기 한 칸만 딱 생기잖아. 아니, 잠깐만. 그럼 너 조심해라. 어 뭐지 형? 아니 여기도 뭐가 있는데? 왜 여자가 둘이야? 저기 지금 밥솥인가 저기 LED 반짝반짝 거리는데 딱 저기 있었어요. 오 하나라고 들었는데? 지나가는 건가?
아 이거 재무장이 문 열어줬어. 기다려봐 형한테 문 열게요. 잠깐만요. 여자친구가 문 열었거나 나도 모르게 그냥 연 것 같아. 어 문 열었어요. 네. 야 씨 미쳤어. 연다. 아직 야 갑자기 한강을 변했어 이 새끼야. 아 여의치 끝나니까 형이 제일 우려했던 사태가 뭔지 알아? 문 열었는데 한 칸으로 변한다는 건 진짜거든. 쫙 빠진 거잖아요. 그럼 어디로 갔을 것 같아? 밖에 나갔을 것 같아? 아니야 여기 있어. 뭐야? 너 어디로 갔어 얘? 이쪽 옷장? 어디야? 어디 갔어 또? 화장실이야. 뭐야 진짜 화장실 앞쪽 가니까 진짜 전주 야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. 왜 미친놈 둘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면도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때리고 있음.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아주 그냥. 거시기 좀 갖다 놔. 연거지 폰기를 그러면 후방으로 배치한다. 아니 전방이지. 신발장에다가. 오케이 오케이. 오브가 맞는지 뭐 확인 좀 해보자. 너 그 플라즈마 가지고 왔지? 플라즈마 일단 뒤쪽에다 놔둬봐. 360도입니다 이건. 좀 볼게요. 자 그리고 고스트 튜브도 잠깐 켜볼게요. 안녕하세요. 형 움직인다 저쪽에. 움직인다 나왔네. 입구에서 나오네. 초점 나가는 거 봐서 중간에 서 있나 보다. 완전 여기 서. 아니 그렇게 못 가고. 나 이런 거 처음 봐. 형 장비 위에 서 있어요. 갖고 논다니까. 저기 서 있는 게 말이 돼? 수납을 잠깐 해볼까 그럼?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? 적반하장도 유분수지. 내가 묻고 싶구나. 당신을 따르십시오. 버르장머리였구나. 자동차. 차? 제보자 차 있나? 자동차? 오늘 팔았는데 차. 오늘 팔았어요? 네. 여기에 있었다. 여기에 있었다. 여기에 있었다. 야 저거 들고 이쪽으로 와봐. 켜진 상태로? 어. 당신의 오른쪽에. 오른쪽 어디로? 내가 할게. 스미마셍. 안 울리잖아. 제발 가줘. 아 싫어 그건 안 돼. 야 무서운 척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. 죽은 사람이 산자를 괴롭히는 거야. 벽장 역살이에요. 싫어하다. 벽장은 이거네. 벽장. 벽장 뒤에 벽지 날아가 있잖아. 지금 다 끊어졌죠. 어디 꽉 안 되겠다. 얘 이미 들어온 거 같은데. 희생. 희생. 형 레이저로 정면에 안 보여요? 저희 신발 있는 저기? 내가 보이겠냐? 아 지금 저기 있대요. 듣다. 잘 들어 이 거지 같은 새끼가. 빨리 나가 이씨.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게. 알았다고 해 빨리. 전투. 아니 싸우지 마. 죄송합니다. 네. 심장마비. 오오오오. 너 두렵니? 나 두렵지. 그거 안 두렵겠니? 밖에서 불러야 되는데. 왕 뛰면은 큰일 나겠지? 왕 뛰면은 형 다이나믹 해지는 거 아니야? 좀 땡기는데. 제보자는 어떻게 자지? 더 멀리. 부족되면 이사 가야지 뭐. 어차피 이사 가려고 했으니까. 뭐? 내 말에 대답한 거야 지금? 있다. 그지? 네. 보여요. 보여? 네. 오오오야야야야. 움직이는 거. 사라졌다. 움직이는데?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야? 오오야 저쪽으로 갔다 가. 사라졌어. 어 형 뒤 뒤도 한번 봐요. 우와 야 옷장이 없다. 사라졌다. 그래 아. 저기 위 내가 맨날 열고 한 번씩 봤잖아. 형반이랑 다 신발 있어. 그지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 좋아. 오케이. 들을 수 있습니까? 네 들을 수 있어요 이 새끼야. 잡아요 형. 야 한 마디 있으면 여우 몸으로 들어가서 얘기해. 걱정하지 마. 들어가더라도 형이 꼭 책임지고 빼줄게. 제가 떠들면 맞겠죠. 내가 죽었나요? 그럼 살았냐? 여기 이쪽. 오 뒤쪽에 옮겨다닌다니까. 아니 근데 뭐 얼굴이 없어. 아니 미쳤네. 뭐 하는 거지 얘네? 아마도. 아 깜짝이야. 아... 너 장비 뭐 있니? 지금 오르골 좀 꺼내봐. 부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. 그냥 저 비방법이고. 갑시다 여기서.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왔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? 기쁘다고?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? 맞아.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는 근데... 하다. 아 조용히 좀 해. 옳은 말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끼어드는 거야? 한 마디만 하면 될 것이지. 이 기계 주제. 어디서 서혁이야? 서혁이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진짜 한 마디만 했으면 됐지 뭐 그걸 들. 좋아. 아 왜 뭐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화나게 그래요. 너 말할 수도 있지. 귀신이 뭐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 왜 존나 우울하네? 뭐라 할 수도 있지. 그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. 고스트박스 해볼까? 숨김 모르겠습니다. 아직 대답 안 해볼까요? 뭔가 존나 억울하네.
안녕하세요. 여기 있어요. 어디요?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. 얘네 모두는 아니라는데? 혹시 여기 전 여자친구분 계세요? 고맙지만 사양할게, 영혼.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주겠네. 보이기라도 하면 뭐라도 하겠는데. 들어주세요. 들어줄게. 불쌍한. 이거 들고 절로 가 있어. 저 앞에? 들어달려. 안녕하세요. 고방 안 터지지? 네, 안 터져. 그럼 얘 형체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저. 그럼 얘네는 지금 흔적이야, 흔적. 그럼 얘네가 아닌데 들어왔던 흔적인가? 그 말인지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네, 따로. 문 살짝 열어. 왕 끼고 살짝 열어. 형이 감당하실. 살짝만 열어, 살짝만. 여기 와. 나는 온다. 저 넓게. 그들이 여기 있다. 그들이 여기 있다. 앉아. 불러. 계속 불러. 안녕하세요. 나는 무엇을 합니까?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이 안으로 더 들어오실 수 있어요? 여기로 와봐. 들어와봐. 여기 가만히 있어. 앉아있어. 아니 얘야, 꺼. 고스트 박스 꺼. 미쳤어 형. 쉿. 이제 가서 문 좀 받아볼래? 저주인형 도와주세요.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. 어디 보고 있을까? 모디 켰어요 지금. 네. 보고 있어요. 모디는 잡았거든요. 모디는 잡았다고? 네. 오케이.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데. 날 내버려 두십시오. 아니야, 그렇게는 안 돼. 네, 스티스 한번 돌려보자. 스티스 준비 좀 해봐. 야, 센서등 켜진다. 아니, 왜 센서등이 켜지는 거야? 우리 살면서 센서등 한 번도 안 켜졌어. 없어. 이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원래 밖에 있었나 봐. 밖에? 우리가 지금 부른 거 같은데. 어떻게? 어떻게 뭐 어떻게? 앉아 거기 앉아 거기 거기 앉아. 그래. 그래는 반말이고. 돌려요 형. 돌려. 좀 더 가까이 가서 요거를 잡고 요 뒤쪽을 봐야겠네. 왜 그러니? 뭐야, 벌써 부탁해? 나는 그 안에 있다. 나는 그 안에 있다. 여기로 와. 와 형, 저 등이 엄청 시린데 지금? 혹시 여자친구분이세요? 나는 그에게 말했다. 뭐라고 말했는데? 뭐라고 얘기했는데? 너 때문에 죽었다. 너 때문에? 뭐? 너 때문에? 뭐야? 왜 알아? 왜 알아? 맞나 봐. 야, 진짜 존나 좋은데. 와 형, 등이 너무 차가워 지금. 당신 맞아요? 저 보이는데 방금. 중지하십시오. 아파요? 이상한 무슨 막 흐느끼는 소리가. 예. 사랑. 좋아해. 핸드폰. 역겨운. 여우야. 나왔다. 뭔 단어 이거 뭐예요 형? 야 잠깐만, 소금 없냐 여기? 지금 도망가고 못 잡아. 지금 묶어둬야 될 것 같은데. 소금 있어요? 소금 조금 있어. 이거 들고 따라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? 됐어. 야 이거는 귀신을 가둔 게 아니라 우리가 갇힌 거거든? 네, 그랬어. 와 미쳤다. 와 등에다가 그 얼음 엄청 큰 걸 갖다 박은 것처럼. 야 너 뭘 그거 모르지? 그 뒤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? 뭐야? 막아야 도망갔거든? 어디? 저쪽 뒤로? 진짜 찐소름이. 난 그에게 말했다. 이게 첫 번째 메시지야.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?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었어. 아 미쳤다. 아이씨.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. 알아 나도. 근데 여기 왔어. 왜? 불만이냐? 불만이면 나갈게요. 야 나가자. 우리 역할. 야 역할 끝났지.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고. 우리는 잠깐 온 거야. 나는 간다. 야 나가. 못 갈걸? 막았는데. 아 근데 저게 그냥 일반 소금이어가지고 쫄아야 되는데 안 쫄고 나가면 나갈 수 있거든? 이거 온도가 안 맞아.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? 나 몰랐거든? 지금 여름이잖아. 근데 전기장판을 켜놨다? 제보자는? 깜짝 놀랐어. 뜨거워갖고 아까지 도망갈 때 보니까 전기장판을 켜놨더라고. 이분들 지금 되게 추워. 전기장판을 켜놓으셨다고요? 네, 쌀쌀해요 아직. 빨리 올라와봐 진짜. 전투. 그래, 무덤 오면 싸우세요.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자. 아마 이상한 눈썹 무신한 애 올 거예요, 남자애. 잠깐만, 문 함부로 열어주면 누구냐고 물어봐. 네, 누구세요? 이거 넌 건 아는데 진또는? 무당이라고? 쉬었네. 이제 지금 무당이라고 하고 다니네. 쉬었다. 진또는 뭐야? 진또는
트럭이 열린다고? 어. 들어가 들어가. 진짜 이게 확인됐어.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? 아 미쳤네 진짜. 근데 아야 얘기하지 마. 가스라이팅 하지 마. 그걸 왜 불렀어? 어디가? 지금 얘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빨리 얘기해. 이미 나간 것 같은데. 아이 죄송합니다. 아이 놀래라 이거 고튜브가 어디에 켜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래라. 아이 고튜브는 어디에 딱 키고 나간 거야? 아 일단은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아까 시원 형이 그 방송에서 한 말 있잖아요. 뭔가 둥근 냄새가 났다고. 진짜 그 향수 냄새가 이 문 앞에 제가 벨 누를 때 났어요.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뭉친 것처럼 냄새다. 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. 아, 그 사람한테 나쁜 그리고 냄새가 이 집 딱 들어갔을 때 무슨 향수 냄새가 나게 했어 옛날에 기억에. 어 잠깐만 왜 향이 두 개지? 아이 둘이야 하나야 헷갈리네. 아니야 모습이 안 보여. 모습이 없어. 잠깐만요. 나뭇잎 탄내라고 해야 되나? 아, 뭔가 태우는 냄새 나는데? 그 쑥은 아니고 쑥 타는 냄새. 뭔가 쑥은 아니고 오 소름. 기운이 엄청 살아있다. 옷들도 그렇고 그리고 문 앞에서도 지금 이 집안에서 나는 냄새 말고 또 다른 향이 있거든요? 라이트 샷으로 좀 바꿀게요. 좋아. 안녕하세요. 불 끄니까 냄새 난다. 갑자기 현기증 엄청 심하네. 몽롱한데? 약 먹은 것처럼 몽롱한데? 걔 직업이 간호조무사야. 지금 정확히 두 개의 기운이 흘러요. 이쪽 라인으로 해서 또 다른 기운? 이쪽 라인으로 해서 또 다른 기운이야.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밖에서 맡은 향은 지금 안에서 안 나요. 형체는 없어. 무언가 여기서도 지금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이 집 터 자체가. 어? 뭐지?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? 기운이 이렇게 왜 지나가지? 이건 기운이야. 좋아 진또야. 네 설명해봐. 그 여기는 좀 집 자체도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확실한 거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것만 얘기해. 들어오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나간 거 맞지? 나갔어요. 내가 문 앞에서 딱 서 있더라고요 밖에. 그리고 뒤에 옷 있잖아요 옷 쪽이 다 스며 있어요. 옷이랑 침대랑 이런 곳 곳곳에. 잠깐만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.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그래서 아까 여우가 둘 봤다고 했잖아요. 어. 저도 그래서 들어서 둘인가?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전 여자친구는 목매달고 자살을 한 거고 이 정도면 제가 지금 맡은 거는 약을 먹은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둘인가 했는데 둘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 그분을 맡는 거 같고 이 사람이 표식인 거죠. 그러니까 이 혼의 그냥 흔적이라는 거지? 네 흔적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을 매달았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약을 한 거 같아요 솔직히. 아니, 그럼 이 집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흔적이야? 이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맞는 거네?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. 좋아 그... 그러면은 앉아봐. 그 향가 좋아. 가운데 펴. 이제부터 실을 건데 실을 수 있게끔 도움 닦기를 좀 해줄게. 뭐야 뭘 기획하고 온 거야? 뭐 기획은 안 했어. 한 방에 가자래. 그래. 한번 보여줘. 뭘? 내가 뭘? 아니 설명했으니까 이제 보여줘야지. 지금 얘가 들어오면은 가능한데 그 지금 안 들어오면 다 해볼게. 야 소금 치워라. 치워. 일단 없어. 뭐야? 뭔데? 혼란스러운. 아니 아니야 들어와. 맞아 그냥 혼란스러워 지금. 아니 들어와 괜찮아. 야 뭐 내가 죽었니? 쟤. 아, 장비 달아놔라 봐라.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좀 보고. 응. 진도 뒤에다 깔아. 아니, 뒤에 옷깔아. 거기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. 야 이 각 좋네. 시작해. 빨리 마스크 벗고. 아니 VIP석이네. 그래 빨리. 희망 불러. 아이 기다려봐요. 진도야. 네. 위험하면 알아서 해. 냄새가 난다. 아니, 형 피웠어요. 들어오세요. 아씨 존나 역겹네. 나? 아니 아니 아니. 왜? 그냥 갑자기 확 역겨워. 집에 구멍이 있나 보다 진또야. 그러니까 문 연 게 맞아. 제보자나 제보자 여자친구 문 한번 열었을 거야. 그러니까 들어오지. 당직기 신청 전 왕짱 한번 떨어졌다고요? 근데 저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페이크지. 모형 CCTV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. 들어온다고 맘먹으면 그냥 들어와요. 들어온 조건이 또 하는 건 있어? 아 머리 깨질 것 같아요. 들어주세요. 그 조건이 있었다면? 뭐 너 또 그 관계 얘기하는 거지?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. 이거 싫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지금 인간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는지부터 얘기하고 신적으로 한번 풀어보자.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? 인간적인 마음.
엄마? 어. 말이 안 돼요. 이게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어떤 부분에서? 일단 재호자님 얘기만 들었을 때 사이를 만났고 거기서 헤어져서 거리를 뒀는데 갑자기 문자로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일단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. 야 너 잠깐 일로 와봐. 어차피 향기는 시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. 이 사연 자체가 제보자가 4일 정도 만났고 이 여자가 너 때문에 죽는 거 죽었다고 치자.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? 돈 관계가 엮여 있거나. 두 번째 가설은 또 뭐야? 저희가 캠방 때 한번 얘기했던. 진짜 이건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. 몸적인. 근데 몸적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죽을 정도야? 그러면 이게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으로서만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.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카드를 좀 어느 정도 만지작거리자면은 누가 있겠어? 삼자. 지. 그러니까 그 삼자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해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 삼자가 개입됐을 때도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? 내가 이 여우를 만약에 좋아해. 근데 너를 소개시켜 준 건 아닌 것 같아. 그냥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맞아. 모였고 그렇지. 그 자연스러운 술자리에서 둘이 눈이 맞은 경우의 케이스가 가장 커. 소개시켜 줬다는 아니고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비슷하지. 비슷하지. 내용의 구도는 비슷하지. 그러면 그 제3자는 뭐를 해? 이간질 시작해야지. 근데 왜 너 때문입니까? 만약에 3자가 이간질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썩 가능할 수가 있죠. 양쪽을 이간질을 시작하겠죠. 그러니까 그 이간질을 죽을 일이 뭐가 있는 거지? 그럼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. 그럼 네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? 있죠. 뭔데? 그 이 지인한 사람이 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했어요.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 부분이에요. 거기서 제보자를 걸고 넘어지면서 어떠한 해서 안 될 그게 생긴 거예요. 오케이 한번 물어보자. 이 정도 설명한 건 된 거 같아. 일단 뭐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야. 아 그렇죠. 의심일 뿐이야. 제보자님한테 그분 카톡으로 이름 좀 알 수 있냐고 물어볼게. 어 보냈어. 사진 봤어? 애매하네. 어, 그러니까 부르지는 못해 진또야. 제보자님 이름 알려주세요. 생년월일. 뭐, 제보자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제보자님이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청하겠습니까? 안 오지? 지금 뒤에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는데. 와 소리 엄청 크게 들려. 아 이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든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드는데. 주변 소리가 진짜 엄청 크게 들려.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. 나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. 들어와서 인형이 담으려고 지금 돌돌 만 건데 이 정도면은 보통 원한이 아닌. 그리고 심지어 원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. 저 왔다 갔다 해요.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인도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이 이름을 썼잖아요. 아까 들려오는 목소리의 단어는 딱 하나였거든요. 얘 말고. 제가 여기 지금 제보자 이름만 써놨어요. 얘 말고 또 있는 거야. 그냥 보면 연루돼 있는 거네. 근데 지금 여기 없다는 거지. 여기 없죠. 안 와? 왔다 갔다 해요. 왔다 갔다 하는데 잡히자. 아 그리고 형 그 약한 거 맞아요. 왜냐면 아까 제가 형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했잖아요. 제가 귀 막고 있었던 게 형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리고 여기가 일렁거리는 일렁거리면서 제 몸이 약간 그 물에서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건 약한 거예요. 불켜. 아, 제보자님 올라오라 그래.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?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요. 진또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. 정말 사실 뭐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얘기를 못 해드린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여자분에 관한 내용이에요. 직업 같은 경우고 약간 좀 화류계 쪽인가요? 그분이? 맞아요. 근데 전에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뒤에 저를 만날 당시에는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어요.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. 왜냐면 그렇죠, 사실 그렇죠.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엮인 부분에서 같이 똑같이 엮인 거 같아요.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장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부스트튜브에 나온 단어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거는 이 단어 하나가 지금 머릿속을 딱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맞다 이게 맞는 거거든. 그러니까 제보자 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사실은 네. 그분이 찾아온다 뭐 이런 느낌이 맞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. 들락날락 하는 거 같고 네. 우리가 잡아가지고 얘기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실 거면 시간을 두고 다시 와야 돼요.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인분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?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이에요. 얘기를 하면서 잘 맞았어요. 그래서 그냥 재밌게 같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그쪽의 지인들 중에서 그 여자분을 알게 된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어울리신 거죠. 시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랑 저랑 분위기가 바뀌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지인
지인분이 하셨던 말이 제가 그 여자분이랑 만나기로 한 날에 연락을 그렇게 하셨대요. 왜 굳이 사연자를 만나러 가냐, 자기를 만나러 와라 했는데 안 듣고 저를 만나러 왔던 거고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있었고, 저녁 때 이게 이제 좀 추가된 내용이에요. 관계가 있었냐 라고 하셨잖아요. 관계는 없었어요, 정확히 얘기하면. 그리고 나서 그냥 하루가 지났고 그 뒤에 제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제보자님 탓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렸던 것 같아요. 뭐 혹시 물건 같은 게 있을까요? 물건은 없어요. 그러면 왜 어떻게 찾아온 거지?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. 제보자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 그 지인분을 보고 있어요. 근데 지인분이 제보자님을 어떠한 이간질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보자님한테 원한을 받고 온 거고,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오는 거거든요. 저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, 너무 좋네요. 직장 때문에. 오히려 잘 됐다. 이사를 했는데도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은 진짜 집안의 물건이거나 진짜 저주받은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확인하기 더 편하잖아. 찾아오는 게 맞는 거니까. 그러면 다음 주 안에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. 저희 왔다 가면 아마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. 거기서 좀 봅시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올지 아니면 이사 간 집에서 갈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왕따 때? 진짜 이거 붙였는데도 들어오면 얘는 안에 있는 거지. 안에 왔다 갔다 할 무언가 있는 건데. 계약 조건이 뭐지 대체? 그럼 계약 조건이 뭐야? 그때 약속했나? 뭐 약속했어요? 약속했어요. 뭐 전에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 불신이나 그걸 갖지 않는 거. 근데 가졌네? 네. 자기 볼 때는 있잖아, 불러야 돼 얘가.